넘나드는 영마치 아기래 꽃이 피면 꽃이 피면 같이 어떡해 꽃이 피면 건가요? 참아야지. 와, 참아야지. 대한민국 최고 발라드의 여왕, OST의 여왕, 트롯은 과연 어떤 맛일지. 아니 오늘 축하 무대 오신 거 아니냐고. 초대 가수. 네, 초대 가수 아니냐. 아 근데 진짜 부담스럽겠다. 초대 가수 아니냐. 장르가 다르잖아. 하긴 린 선배님은 이런 경영 프로그램은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사실 나올 이유가 감히 그런 레벨이 아니시니까 심사로 나오지. 맞아요. 지금 OST에서도 강자고 어나더 레벨이죠. 네. 그죠, 그죠. 근데 여기를 사실 나올 건데 진짜 이거는 진심이다. 진짜. 네, 맞아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결심하기까지 고민 안 했어. 그냥 단 1초도 하지 않았어. 진짜 트로트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가장 견제가 되는 출연자 있을까요? 사실 정말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린 선배님. 아마 모든 가수들이 공감하겠지만 린 선배님이 린 씨, 린 씨. 린 언니 좋아요. 어떻게 이 어떻게 이분이 여기를 나오지? 왜? 왜지? 말도 안 돼. 기대돼. 너무 기대돼. 어찌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린 씨가 트롯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트롯 좋아하는 거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첫 번째는 정말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저는 언젠가 트로트 앨범을 내는 게 소원이에요. 되게 안 가볍게 생각하고 누군가 이 장르를 희화화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저는 가수로서 장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수들은 다 똑같이 음악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장르는 발라드지만 아니, 잘하는 장르는 발라드지만 정말 좋아하는 장르는 또 트로트이기 때문에 나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어. 아 떨려 손가락이 진짜 떨리더라고. 말이 안 나와 말이. 힘내세요. 말도 안 돼.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화이팅. 오늘 선배님들 저는 0년 차로 나왔거든요. 0년 차? 후배야 후배. 그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실 관상학적으로도 트로트 가수가 더 어울려 지금. 관상까지. 아니 지금 보니까. 극두대 가는 관상까지. 자 준비 됐습니까? 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와 대박. 자. 실제로 듣다니. 이거는 TikTok 공연이야.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줄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나를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린 선배님의 색깔을 가진 거예요. 그 색깔이 네,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색깔과 맞아요. 달라요. 아니 전통으로 어떻게 R&B로 만들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네, R&B 듯한 네. 트로트예요. R&B 트로트. 알트로트. 약간 본인 노래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랑이 약속하더라. 그는 당신이 무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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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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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 김다현인데 다현이는 과연 누가 과연 다현인가? 과연 야! 야! 어떡해? 누구 린 너다 와! 와! 대다 김다현 양이 1대1 대결 상대로 지목한 현영은 린! 누구랑 대결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목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현 양? 제가 또 도전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 멋지고 제가 존경하는 언니랑 도전해보고 싶어서 뽑게 되었습니다. 네. 23년차 발라드 가수가 이런 살벌한 트롯 경연에 도전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 나 못할 것 같아. 소개합니다. 트롯 진심녀 린! 멋진 그림이다. 지목 당한 지금 기분?
김다현 씨에게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출사표 듣겠습니다. 소녀, 반평생을 트롯 오디션하며 살아온 몸으로서 오늘 이 기운을 보니 다현이가 이길 기운이로구나! 와, 그 선제약 제대로 하는데, 다현이. 그러고 눈치 보고도 봤어? 눈치 봤어, 이렇게. 힘겠다, 귀여워. 선배님, 안녕하세요. 언니가 승부욕이 많이 없는데 오늘 다현 양을 보니까 네, 뿜뿜 차오르네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옷구슬 아시드. 와, 이름 너무 귀엽다. 옷구슬 아시드는 지난 1차전에서 1등을 한 보이시안 매력의 마이진 씨가 리더고요. 트롯 요정 김다현, 중년들의 대통령 요요미, 정통 트롯 강자 유민지, 발라드의 여왕 린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자, 옥구슬 아씨들은 은쟁반이의 옥구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오, 세다. 노래는 뭐. 끝이죠, 사실 끝이는 노래는 뭐. 노래는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릴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뚱, 뚱, 뚱. 역시 기가 막힌다. 잘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다. 자, 1등. 예쁘게 봐주세요. 배성아, 1등, 1등. 다르다. 야, 옥구슬 아, 좋습니다. 야, 준비 많이 했는데? 자, 옥구슬 아씨들 준비됐습니까? 네. 마이진부터 호명해주세요. 린 선배님 하겠습니다. 린을 첫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린이죠?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자, 다음은 김다현씨. 다현 양을 선택했고요. 야, 잘 골라가네. 요요미 양. 요요미. 유민지 씨 하겠습니다. 오, 되게 우와. 와, 되게 의외 조합이다. 가능해. 트로트 하면 되고 퍼포먼스 하면 되고. 저는 어른들의 귀염 눈. 선생님 가끔씩 애교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라니. 애교 애교.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퍼. 버즐리베론 이런 것도 하나 더 넣을까? 네. 방금 했던 패드 같은 거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선생님하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어떡해. 내가 늙은 거를. 저 옷구슬 어린이집으로 이름 바꿨어. 여러분 주목 당근 네. 하실게요. 네. 용기 없으면 그죠? 진짜 이거 어떻게 그대의 사랑 눈가에 고인 예술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요인 여인이여 와.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 거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을 채워줘 야 너무 잘한다 야 이거는 또 빈잔의 재해석이다 너무 멋있다 잘하네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 거 그대여 나머지 서른은 나의 빈잔 채워줘 나의 빈잔 채워줘
뭐야? 야, 네가 거기 왜 있어? 거기 왜 있어?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나를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